흥농TV 이계익입니다. 이 고추밭은 5월 24일 날 우리 집 고추 자라지도 않고 고추만 열려라고 해서 촬영을 했고 6월 20날 이장님 댁 고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오늘 세 번째 8월 4일입니다. 이장님, 고추 안 자란다고 한 걱정하던 고추밭이 불바다 됐네요? 그러게, 뭐 많이 불거졌네요. 네. 저 좀 따야 되는데 뭔 장마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장마철 대비 좀 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세 번째 촬영 나온 이유는 우리 흥농TV를 보시는 분들 또 이 고추가 자라지도 않고 고추만 열렸던 고추밭 또 이제 6월 24일 날 어떻게 변했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촬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속 촬영을 해서 이 고추가 어떻게 변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8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 고추가 생각보다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열렸죠? 아유, 많이 열리고 말고 뭐 일단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일 지속되는 장마를 해서 이게 50일 정도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의 순환 시대입니다. 올해 금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농작물이 이제 순환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추가 더 순환을 겪고 있는데 올해 이제 탄저병 고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탄저병, 역병, 칼라병. 올해는 이제 고추의 꼭지 무름병까지 겹쳐갖고 무름병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추를 딸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열과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탄저병도 이렇게 생기고요. 또 이런 이제 계절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죠. 뭐 우리 이장님 댁 고추밭만이 아니고 모든 고추밭들이 지금 아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탄저병이 심해갖고 고추를 봐서 수확도 못하고 거둬야 된다고 그러는 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이장님 고추 처음에 자라지도 않고 고추만 열려갖고 제가 그때 와서 따라고 그랬죠. 따고 나서 그나마나 키가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예, 키도 컸고 열도 많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장님은 이제 노화된 묘, 이제 이걸 심어갖고 뿌리 발달이 안 돼갖고 이게 이제 초기 화착이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지는 않고 이제 과다하게 착발이 돼갖고 고추가 못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아다리 고추를 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것이 못 자랐기 때문에 고추 키가 안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4병계 고추들이 제대로 성장한 거는 2m씩 키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추를 심을 때는 이 방아다리 밑에 있는 고추를 따주지 말아야 돼. 이게 절간이 짧아집니다, 이게. 좀 잘못 우리가 알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장님은 그때 왜 따라 했냐면은 뿌리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고추를 따주라고 그랬던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활착되는 고추들은 여기 따주지 말아야 이 절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 고추는 지금 붉어졌잖아요. 지금 고추들이 안 붉어서 지금 난리예요. 안 붉은 이유는 이제 광합성도 부족하고 웃자라고 이렇게 때문에 또 품종들이 또 이제 품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조생종도 있고 중만생종도 있고 만생종 고추들은 우리 집 고추는 많이 열렸는데 익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은 초기 생육을 정상적으로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짧은 거예요. 이제 비 오고 나서 날이 하물다가 비가 오니까 이렇게 열과가 퍽퍽 터지는 거죠, 이거. 지금 요즘에 나와 있는 고추들이 다 과피가 두꺼워 갖고 가물다가 비가 오면은 많이 터집니다, 이렇게. 벌레도 들어갔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은 이제 관리는 그 이후에 고추가 자라지를 않아 갖고 그때 제가 이제 퇴백하고 하나를 뚝 하고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살포를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지금 몇 번 했어요? 마지막 촬영하고 나서 세 번인가 줬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예. 죽고 나면 비가 오고 지고 나면 비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도 들여서 분리관제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났더니 고추가 확 자랐죠. 예, 그 이후에 올라왔고 예. 아주 저 색깔도 좀 변한 것 같고 예, 예. 좀 뭐 그런 변화가 딱 보이고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고추를 먼저 한 번 따고 이제 두 번째래요. 예, 두 번째 따는 거. 따는 거죠. 아직 못 땄어요. 따야죠.
올해 먹을 것좀 해갔네. 먹을 것도 더할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아서. 예예. 우리 저 사장님 덕분에 예. 아주 처음에는 이거 뭐 꼬치꼴 못할 것 같더니 예. 지금에 와서 뭐 다들 괜찮아 잘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사장님 먼저 주기적으로 방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고추 탄저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이 탄저병들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저병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예? 등록된 약재를 갖다가 살포해 주면은 탄저병 약재 중에서도 내후성이 강한 거 있어요. 비가 와도 잘 안 식히는 약. 그 약에다가 에프에백하고 하나로뚝하고 같이 섞어서 주시고 또 이제 탄저병이 났다 이렇게 병이 났다면 치료제.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약에다가 우리 에프에백하고 하나로뚝을 섞어 주게 되면 치료효과도 빠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속되는 비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은 지금 고추가 여기 꼭지가 무름병들이 많이 생겨요. 이 꼭지가 무름병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고추가 여기 그냥 물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 무름병이 많이 생기는 것들은 이제 너무 우거져 갖고 비가 오고 이것도 지금 꼭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게 무름병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꼭지만 무는 게 여기가 무르고 배도 물러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약을 줄 때 탄저병 역병약을 같이 섞어서 한번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고추가 이제 우리 사장님 고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조 바이러스 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거 보세요. 고추가 밑에 있는 고추가 열매가 붉기 시작하니까 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고추는 개조 바이러스 걸렸던 고추예요. 잎이 오글오글 됐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라고 하는 식물은 이거 회복은 됩니까? 회복되죠.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이 고추라고 하는 식물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서 그때가 지나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 식물은 자기가 못하고 한 걸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이제 꽃이 펴갖고서 이제 40일에서 45일이면 이제 이렇게 붉게 되는데 이제 8월 20일까지 8월 25일까지 꽃이 펴도 붉은 고추를 다 딸 수 있어요. 8월 25일까지 저 꽃이 피는 거는? 예예. 그 남부지방 같은 데서는 8월 말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고추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순이 멎었다가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요 옆에 거는 개조 바이러스가 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추가 이렇게 되죠. 순이 멎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추가 이제 여기서 열리면은 나중에 한 꼭지에서 두 개, 세 개씩 꽃이 핍니다. 이게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방제만 앞으로 해준다고 그러면은 9월 말 정도 되면은 여전까지 딴 고추보다 매달리는 고추가 더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제가 좀 잘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금년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비가 어제도 여기 한 300mm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 안에 이제 과습이 생기잖아요. 과습. 예, 그렇죠. 과습이 돼버리면 햇볕이 나면은 이 고추가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토양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고추 잔뿌리가 질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밭들은 이번에 역병에 많이 죽을 거예요. 그동안 가물었다가 고추뿌리가 엄마 찾아서 산말리 수분 따라서 계속 내려갔었는데 고추는 천근성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지금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배수가 안 된 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 토양에 이 고추 토양에 뿌리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산소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뿌리에 질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깨어났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걸 막아주시려면은 지금이라도 해가 나면은 에프에백 등록된 약재에다가 에프에백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하나도 가고 주게 되면은 입에 탈수를 막아줘요. 입에 탈수를 막아줘야 시들음을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 잘 하시면은 이제 바로 이거 고추 따시고 이거 안 따버리면 또 물러지잖아요. 따고 나서 지금 새로 열리는 고추 8월 말까지 열리는 고추는 다 붉을 수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방지하시면은 올해 고추 농사 아들, 딸, 며느리 다 줘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만족스럽죠? 지금 사장님의 고추, 우리 이장님의 고추가 딴 집보다 더 많이 붉어졌잖아요. 예,
붉어진 게 그 뭐 에페백 줘서 그런 거예요? 에페백을 줘서 착색이 한 5일 정도 빨라요 이게. 그리고 에페백을 주게 되면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 갖고 강압성 작용을 잘 시켜줍니다. 현재 우리 사장님은 초기에 여기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고추가 좀 작았는데 요즘에 열리는 고추가, 예, 고추가 다시 엄청 크잖아요. 예, 이렇게 굵어졌어요. 진짜. 예. 예, 맞아. 그래서 충분한 굵어졌어요. 이제. 예, 양분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과가 큰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갖고 금년 농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 고추값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추가 탄저, 역병, 터지는 거, 무름병. 아직 이병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저지대에 심었던 고추밭들이 다 침수가 돼갖고 햇볕만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잘 하셔갖고 고추 수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노력할게요. 아이고, 예. 그 약재나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고 하십시오. 예, 예.